트위치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 맞짱 토론회 진행자이자 오늘 논객 1을 맡은 김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의 주제는 문과 vs 이과 vs 예체능 누가 더 우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볼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고 꼴등은 노래를 부르는 그런 대참사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 저 본인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과 관련 논객 나오셨습니다. 자칭 서동현, 망가져버린 오이, 이타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민우 농객님, 김영준 농객님.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연계열로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신세종학과 공대 다니고 있는 이제 순수 혈통 이제 이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대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져버린 사이먼 도미닉, 김영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체육교육과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학번으로 재학 중인 4번 다 전부 최대 입시를 한 예체능 대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전혀 없고요. 각자 준비한 약 5개 범주의 자료로 각자의 논쟁을 펼치고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자료에 대해서 발언을 할때 다른 분들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다 말을 한 뒤에 손을 들고 기다리면 먼저 손든 사람이 반박 1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자료를 제시한 순서는 문과, 이과, 예체능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로 제 말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탕 씨 죄송합니다. 잠깐 얼굴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의 대학교와 학과를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현재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뽑는 육군사관학교와 판단이 어려운 상업고등학교를 제외한다고 한들 12번의 대통령 중에 지금 절반을 차지하는 6명의 역대 대통령분이 문과를 나오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학과가 문과였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공산당으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타경 아, 네, 농객님 먼저 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제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김민우 농객님, 혹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년이고 1년 남았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5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명예가 짧다고 말씀하셨습니까? 5년이면 짧은 거죠? 우리나라는 독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말은 아니고요. 10년, 15년 독재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대통령만을 이제 한 명만을 위해서 문과를 대표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그 말이 더 조금 제국주의로 가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제국주의라고 싶기도 말씀하셨죠? 하고. 아, 김민호 동기님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반박 자료로 혹시 자료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자료 제시 바로 두 번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네. 자료 한번. 아, 이거를 여기서 쓰게 될줄 몰랐는데.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죠? 이제 빌 게이츠셔요.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네네. 이를 이끌고 계시는 이제 이과의 어느 선두주자죠. 제 옆에 이제 전 대통령 분이 계시죠.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찍으셨던 사진인 것 같은데. 빌 게이츠님의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 편안하고, 한 손은 주머니에 손을 꽂고, 왼손에는 귀찮다는 듯이 서류하면, 아, 나이 바쁜데. 이제 이 자료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당당함, 이과의 당당함, 시선 뭐죠, 시선. 위쪽을 보고 있어요, 하늘. 좀 무례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당당함이 좀 이과의 매력이고, 이제 한 나라의 총수, 대통령격 되시는 분조차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당당한 한 기업의 총수가 그게 누굴까요? 이과죠. 이타운 농객님, 이명박을 싫어합니까?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사실 육군사관학교에 말씀을 하시기를 뭐 이과 문과 다 뽑는다고 하셨지만 사실 예체능이라는 육체와 관련된 시험이 없으면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육체 대소동이다. 네, 그렇죠. 게다가 아까 뭐 이과에서 나오신 이타경 농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함부로 못한다. 라는 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패러사이트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미처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짜파구리 아시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굳이 청와대까지 초청해서 그렇게 외국에 나라를 드높인 사람은 사실 예체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자료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해당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아십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3.1운동 아시죠? 광복도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운동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예체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간,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들은 사실 다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예체능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김영중동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운동권입니까? 저는 정치색은 없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지금 어떤 교재에서 저희가 배우죠? 한국사. 어떤 교재라고 하시면 네, 한국사입니다. 사학과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자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동학농민운동의 역사가 있으면 뭡니까? 그 역사를 지금 현 시대에 와서 밝혀낼 수 있는 사학과라는 문과계열이 없었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의 운동이라는 의미가 살아났을까요? 문과계열이 반박하겠습니다. 없었다. 반박하세요. 운동이 있지 않았으면 사학과가 할 일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사학과 비하하신 겁니까? 비하가 아니죠. 각자의 역할이란 게 있는 겁니다. 김윤호 농객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위험하죠.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네. 일단은 사학과가 밝혀내셨다고 하는데 그 한국사 책, 그 프린터, 그 인쇄 기술 여기서 저희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않나. 그걸 밝혀내면 뭐해요? 그걸 찍는 기술이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책,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종이 절단 능력. 거기서 이제 저희 어느 정도의 비전이 좀 판가름 나지 않나. 운동을 하면 뭐예요? 일단 사학과가 밝혀내야 되고. 사학과가 밝혀내면 뭐예요? 퍼뜨려야죠. 어떻게 퍼뜨릴까요? 저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냥 종이컵에다가 이 바늘로 해간다고 해가지고 실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일단 질문이 먼저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탁용 농객님 말씀하시기를 뭐 이제 기술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직지심취의 요절 팔만대장 경도 인간의 노동이 먼저 있었기에 예체능 계열의 그 노동 순수 육체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작업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편안하기 위한 수단인 입과입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본질은 예체능인 거죠. 그럼 이제 기초 파운데이션에 관한 이제 예체능부의 그 노고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탄 씨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당신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입니까? 좀 해외 주식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첫 번째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다시 공정하게 저로 차례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말 이 자료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위의 자료는 본인들이 예전에 소속되었던 연고팀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세대 vs 고려대 영어 단어 대결 조회수 151만회. 두 번째 연세대 vs 고려대학교 수학 실력 대결 조회수 23만회. 세 번째 연대 고대 최대의 자존심을 건 팔씨름 대결 조회수 13만회입니다. 비슷한 연도에 비슷한 개월수로 지금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조회수 차이 보시죠. 문과를 소재로 한 영어 대결의 조회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이과, 그 다음은 예체능. 이렇게 등수가 나눠지는 것이 맞죠. 이 얘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추억을 부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김민우 농객님이 크게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김민우 농객님은 이제 새 영상 중에 새 영상의 썸네일을 봤을 때 어떤 영상을 가장 들어가고 싶은가요? 저는 그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인 영상의 정다원과 손채연 양은 모두 문과입니다. 저는 이들이 문과이기에 이 영상을 접속하고 싶었어요. 문과가 최고입니다. 이들이 문과이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말씀하십시오. 이건 지극히 문과적인 감성이네요. 전 문과적 감성. 제가 문과인데요. 예체능의 영역입니다. 유튜브는 예체능의 영역이에요. 예?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죠? 구글 주식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어느 기업 내에 속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탕 씨 취준 안 돼서 힘들어요? 뭐 토익 못 땄어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이탁영 농객님이 말씀하신 썸네일에 관한 부분 굉장히 깊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 중에 죄송하신데 이탁영님이 지금 많이 위치가 내려가 있습니다. 자세가 조금만 지금 많이 꺼져 있거든요. 네, 조금 제가 이게 이과의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과의 위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3등으로 내려갔네요. 네, 정말 확실하죠. 그렇죠. 네. 좀 띄워주는 거죠, 오랜만에. 네. 일단은 김민우 농객님 유튜버시죠?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탁영 농객님은 유튜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송들을 부를 때 흔히 뭐라고 부르죠? 예능이라고 부릅니다. 체육이 빠진 예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인 즉슨 이 유튜브와 관련된 컨텐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농객님들이 하고 계신 이것도 전부 다 예체능에 속한다. 결국 문과고 이과를 나왔지만 살기 위해선 예체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예능이랑 예체능이랑 동일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체만 빠지면 예능이죠. 본인 체육과 아닌가요? 아, 저는 예체능을 대표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농객 대표이신 타경님, 혹시 다음 자료 제시 가능하겠습니까?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과, 이과, 예체능 중에 어느 계열이 가장 주목받는가, 어느 계열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비전을 좀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민우 씨, 방송 장비 뭐로 송출하죠? 저 OBS입니다. 아, OBS요? 네. 컴퓨터죠? 네, 컴퓨터. 컴퓨터입니다. 네네네. 네. 컴퓨터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뭐로 시청하고 계시죠? 휴대폰이죠. 그거를 과연 누가 만들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1번 자료를 이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경님의 1번 자료. 일단 일자리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한국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 일단 잠깐 본문을 살짝 읽어드리자면,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데이터 댐, 인공지능, AI, 디지털,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서 돈을 16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일자리를 과연 누가 먹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여러분들의 비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데이터적인 부분은 제가 뭐 땡깡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딜 자료를 들고 오셨죠? 뉴딜은 예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파생을 했다 생각하는데요. 네. 당신은 친미주의자입니까?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을 언급하실 거면 자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해 주시죠. 네, 5-2번 자료. 네네, 그렇게 대통령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이에요. 2월 4일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축사 영상입니다. 현 이제 대통령님의 이제 네, 이거 보시면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줄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결국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제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이냐?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꿈, 현직 대통령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의견에 반박을 하는 즉시 이제 공산당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현직 그 정책도 부정하는 행동할 거 아닌가요? 네. 질문 있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아니지만 이타영 씨는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저는 발언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왼쪽 상단에 네. 문워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문워크 출처 아세요? 좀 연습은 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영준 농객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워크. 이런 어떤 그 시사적인 멘트도 예체능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방송화시켰다는 점에서 이건 이과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 지금 문워크로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전달이 되는 거죠. 내용이 핵심이 그렇죠. 아니죠. 가장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말씀하세요. 사실 이타경 농객님께서 계속 이제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 뉴딜 정책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러면 이거는 부품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나 네. 사실 프로그램, 전기차, 수소차 그 디자인 누가 합니까? OBS, OS 디자인 누가 하죠? AI 관련 이제 프로그램 디자인 누가 합니까? 디자이너들이 합니다. 그 디자이너는 어디죠? 예체능인 거죠. 저 방송, 그렇게 대단히 뉴딜 정책과 관련된 홈페이지, 저 문워크 방송 누가 만들죠? 다 예체능이 만듭니다. 예체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예체능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일자리는 예체능에서 만들면 돼요.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반론하세요. 반론하시죠. 네, 예체능이 일단은 어느 이제 사업 전반에 포괄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디자이너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건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문과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해력이 조금 딸리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발언이 논란이 되겠는 걸요. 네네네. 네.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체능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번 사진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2번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 해당 자료는 어제 올라간 타경 농객님의 브이로그입니다. 하지만 저 뒤에 중간 부분을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이타경님의 손이 있는 쪽을 확대해 주시면 저기 통 하나가 보입니다. 저 통은요 단백질입니다. 프로틴이에요. 그 말인 즉슨 운동을 하고 프로틴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과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예체능을 놓지 못했다라는 모습을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자료인데 이탁현 농객님 반박을 하실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말입니다. 일단은 저는 운동 전후에 프로틴을 먹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식사를 프로틴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정정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머리를 쓰기 위해서지 예체능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점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을 먹는 것은 무조건 운동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성급한 일발을 하고 있지 않나. 단백질인 거는 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방금 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머리를 굴리는 데는 포도당이나 당류가 사용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백질 프로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과적 모순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유당 단백질이어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점 그 말씀드리면서 네네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타영 씨? 네? 당신 멸치입니까? 아,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네, 토론장에서. 신성한 토론장에서 네네. 제가. 제가 네네. 저 지금 이과와 공감대를 좀 네. 형성하고 싶어서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김민우 농객님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의 표준보다 살짝 미달적인 체중 가지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피들스틱 네, 플레이 맞나요? 네, 피들스틱 쿵 온 됐습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네. 혹시 이번 자료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번 더 하시죠. 5번 사진 자료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번 지금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가 굉장히 기네요. 네, 이딴 걸 가져와 죄송합니다. 그 위에 부분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신 자료는 그 굉장히 논란이 될 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민우 농객님의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아, 사실 저 자세가 골반이 회전이 잘못되면 나오는 자세거든요. 예체능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자세로 잘못된 몸덩아리로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옹졸한 몸매를 보시면 이타경 농객님께 뭐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김민우 농객님 최근에 PT 받으셨죠? 네, PT 1회 했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헬스 트레이너 분이 해줬습니다. 그죠. 헬스 트레이너는 어느 계열인가요, 혹시? 아하, 이거는 결국 네. 예체능에 도움이 없인 옹졸하고 황천에 뒤틀린 자세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멸치라고 하기엔 결국 문과이과 둘 다 멸치기밖에 못한 좀 결국 김민우 선생님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갖다 바치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적인 삶을 정상적인 자세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체능에 도움을 받게 되는 말씀하시죠 김민우 농객님. 전 돈을 냈어요. 아, 네. 경제학적인 논리가 들어갔다는 거 제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줘야 상대방이 오는 거예요. 그 예체능이란 활용도 제가 선택한 겁니다. 문과가 지배적으로 예체능을 선택했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님이 저한테 서비스를 해준 거죠. 공급이 없으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방금 본인이 얘기하신 그 논리, 그 머릿속은 경제학적 네. 논리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예체능에 대해서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알려주셨다고요? 사랑합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 지금 인신공격을 봐서 굉장히 격앙되는데 저도 인신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탁영 농객님은 더 이상 토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일단 사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데 이제는 토론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탁영 씨는 본질...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심각한 지금 존재 자체가 오류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가 오류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한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와 어떤 그 철학적 존재의 어떤 그 통찰 이런 것들이 본인을 빗살무늬로 좀 형상화하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이미 몸이 먼저 지배하죠, 사람이. 정신과 육체가 일체론이라는 그 과거 철학도 있지 않겠습니까? 빗살무늬 그 자체다, 이태영 씨. 그러니까 문과 그 자체인데 이과를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내적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태영 씨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가 의견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기하시죠. 일단 가장 먼저 저 해당 영상에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헤드폰에 나오는 음악 잠시만 예체능이 만든 건 아니겠죠? 예체능에서 만든 음악 없이는 교육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김영준 씨.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작품의 현실에 저는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영준아 잠깐만 자 방금 굉장히 화면이 멈췄거든요?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멘트를 치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이태영 씨 죄송합니다. 아 이건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김영중 농객님의 화면이 끊기고 이태영 농객님이 얼굴이 부푸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요. 아 제가 라면 먹고 자가지고. 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게끔 제가 좀 다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차 말씀드리기를. 방금 해당 영상에 헤드폰 소리로 나오고 있던 것은 음악입니다. 그 음악은 결국 예체능에서 창작되는 것이고 그런 음악 없이는 고유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하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예체능의 완전한 그 우위에 있고 그것이 없으면 게임도 안 되는 작품의 현실이 통탄스럽다. 라는 말씀 더 드리고 싶고 뭐 이과생도 결국 문과와 예체능을 포함하지 않으면 게임도 안 된다 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타영 씨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완전히 모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김영준 농객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예체능 뭐 분들이 만드신 훌륭한 음악 인정을 해요. 훌륭한 음악. 근데 과거 이제 중세 시대 때는 훌륭한 음악을 들으려면 어디에 가야 했었죠? 뭐 극장이나 뭐 시어터 뭐 이런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조차 이 현실도 여러분들 귀에 못 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또 상기시키고 가고 싶고 이거 과거의 과거를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김민우 씨 과거의 과거를 인정하겠으나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의 모습 저의 귀에 뭐가 끼어져 있는지 저조차도 저를 말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어느 정도의 방황이 있었던 저를 기술로 만든 이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해서 조금 나라에서 허락한 그런 예체능 분들이 만든 마약을 그렇죠. 좀 들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김민우 농객님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제 지난날의 과오는 어떻게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타윤 농객님 그럼 지금 자료 제시를 해서 본인의 논증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드 불능기 이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자료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두 분 다 누구보다 이제 이과를 선망하면서 왜 그런 그 검은 속내를 자꾸 숨기려고만 할까. 3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네네. 혹시 김민우 농객님 수능이 무엇의 줄임말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한자를 모르시는군요. 이거는 일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김민우 농객님 총 수능을 이제 5번 보셨죠. 김영중 농객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총 4번 도합 두 분이서 이과인 저도 한 번을 보는 수학 능력 시험을 9번을 보셨습니다. 해명하시죠. 아 잠깐만 이거 제가 먼저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아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가기 쉬운 회사의 경우 초시에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대기업 항상 인기가 몰리고 어려운 곳은 어떻죠? 한두 번 사법고시 한 번에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후죽순 떨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전도유망하고 인기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희가 많은 횟수 그 횟수가 수능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것은 인기가 많고 좋은 곳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타영 농객님. 네?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 자, 저게 무슨 뜻이죠?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닥글수의 배열학자거든요. 매스매틱스가 아닙니다. 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자료 조사를 또 해왔습니다. 이렇게 닥글수 배열학. 근데 이 한자들의 유의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한자 선생님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거의 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닦을수, 배화, 익힐연, 익힐습
관련 이렇게 다섯 자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저희 연구실에 슈퍼컴퓨터를 써서 오퍼뮤테이션 2, OPE를 계산을 해봤어요. 하니까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순열조합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하필 수학이라는 어순으로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수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이것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 아시죠? 평가원의 의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급 교육기관에 반하는 것은 많고 많은 그 유의어 중에 20가지의 조합 중에 하필 수학을 남겼다. 이 평가원의 의도. 평가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타영 씨, 본인 왜 연세대학교에 갔죠? 네, 수학 배우러 왔습니다. 수학 배우러 연세대학교 가셨습니까? 근데 왜 신소재 과학과를 네. 가셨죠? 여기서도 수학을 배우니까요. 얄밉네요. 저는 토론의 태도보다 이렇게 저의 그 발언을 피하려는 김민호 농객님의 그런 검은 속내. 아, 누구보다 이과랑 예체능을 그렇게 선망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수능을, 수학 능력 시험을 많이 보셨으면서 이렇게 좀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 김민우 농객님 뭐 인신공격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김민우 농객님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네, 김민우 농객님 떨어뜨리러 나왔고요. 다섯 번은 선 넘으셨습니다. 왜 다구리 치죠? 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김민우 농객님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6호선 쪽 그 지하철역 사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진 자료는 6호선과 2호선을 환승하는 신당역의 환승 구간입니다. 네. 굉장히 길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예체능 그 중에서도 체육을 단련하지 않았더라면 6호선 최대로 제가 12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환승 시간. 만약에 이번 타이밍에 신당역에서 6호선을 놓친다? 학교 수업에 늦습니다. 얼마나 긴지 고대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실 저 역은 거의 쇼핑몰인데 잘못 만들어서 그냥 뚫어놓은 환승역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긴 그런 환승 길이를 자랑합니다. 예체능 없이 이런 것을 그냥 문과, 이과, 지금 당장 문과, 이과 대표로 나오신 김민우 농객님과 이탕은 농객님만 봐도 피들스틱인데 저 구간을 저는 1분 내로 주파해서 환승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업 늦으셔도 되겠습니까? 이탕은 농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몸을 쓰지는 않고요. 만약에 제가 김영중 농객님이라면 이과의 기술력, 알람을 10분 더 맞춰서 일찍 맞춰서 당신이 좀 처 일찍 일어나면 그건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 무빙워크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객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이동하는 시간대엔 이과의 기술력이 부족해서인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 왼쪽을 보시면 도보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를 사람들은 애용합니다. 왜냐?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는 시설이고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면 반 이상을 가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보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과의 편의를 부정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벌써 본인의 4번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조금 합일치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하철. 그렇게 체력이 좋으시면 뛰어서 가세요. 집에서. 지하철 왜 타요? 이것 또한 이제 자기 모순에 좀 빠진 모습이 아닌가. 그럼 신당역 왜 타요? 네. 아, 네. 일단 저는 지하철을 편의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성을 즐기기 위해 탑니다. 예체능적인 감성을 즐기기 위해 타고요. 뭐 무빙워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술력에 대한 것도 있고 자꾸 그 제가 이과적인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한 적 없고요. 지하철을 왜 타느냐? 지하철 뭐 뛰어다녀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과분들은 그런 체계적이지도 못한 말을 합니까? 저는 그 이제 예체능 그 농객님의 김현중 농객님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도록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좀 토론이 네. 과열되기 전에 제가 이거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제 적당히 좀 입을 다물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이 정말 크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의 통행로를 거치기 전에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미 문과적인 감성을 느껴요. 지배적인 그 감성을 안고 다음 역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딴딴따란한 딴딴딴 딴딴따란한딴 신장방당시 신당 You may exit on the right 나무나쿠 신당으로 너 오른쪽으로 대시오. 3개의 국어가 지원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탑니다. 저희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과적 하모니입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뿐만의 세계화까지 이룩하고 있는 바로 이 문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런 통행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지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합의점은 저희가 찾았다. 감성적으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꼭 좀 각인하고 싶습니다.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반박하세요. 민우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감성, 하모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체능이 있는 개념을 자꾸 끌어다 쓰시는 것 같아서 문과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이쪽에 곁다리 걸쳐놓고 문과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해당 감성 예체능의 것이고요. 나오는 음악 예체능의 것이고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는 찐빵빵 짤씨 같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과와 고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약간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농객님? 죄송한데 본인 사탄 봤죠? 예, 그렇습니다. 뭐야? 김영준님 자꾸 저랑 손절을 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야 이과인 이타경님의 내적 모습을 밝혀내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저하고 손절한 게 본인의 지금 어떤 위치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자꾸 밀어내죠? 당신 사수인데? 만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제3자라고 했으면 이 일놈한테 붙겠습니까? 진놈한테 붙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불과 어제 저녁에 캡처한 네이버 증권 메인에 나와있는 시가총액 한국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1등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 1, 2위 반도체 회사죠. 뭐 밑에도 뭐 많아요. LG가 배터리 회사, 뭐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다 인터넷 회사죠.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과예요. 전부. 이런데 이렇게 한참 잘 나가는 기업들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국을 부정하는, 좀 이제 우리나라의 잘 나가는 기업들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한테서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질문 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삼성전자 안 가셨죠? 왜 전자공학과 안 가신 거죠? 신수증공학과도 삼성전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 샀어요? 네, 어제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탁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있습니다. 경영학 학사, 박사 다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없었겠죠. 우리나라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과계열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저런 지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시청자분들 말씀하시지만 이재용님도 동양사학과 출신이십니다. 지금 저런 굴지의 이과성 회사가 있는 것은 문과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회장분들이 문과적인 그런 이제 과를 나오시고 한국을 먹여 살렸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한국에만 국한되어 나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1번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을 먹여 살리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지구를 먹여 살리는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어느 과 나왔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타영 농객님의 지금 그 자세는 매국노입니다. 이타영님은 매국노예요.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이민 가시겠어요, 이타영 농객님은. 한국을 뜨세요. 나가세요, 그냥. 네. 외국 가서 문신하시고 웨이 많이 들으세요. 예? 이타영 농객님. 두이노클럽의 우리나라 역대 영광의 얼굴들은 모두 문과계열과 예체능계열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어디 이과계열이 있겠습니까? 어디 이과가 발효해드리죠? 봉준호 감독님은 X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시죠? 정확하게 사회학적 감성으로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타경 농객님께서 매국노가 아님을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인류의 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였고요. 제가 절대로 이제 삼성전자 비하하거나 한국을 싫어하거나 두유노클럽 저도 좋아합니다. 기생충 저도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영준 농객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 두유노 클럽에 들어가려면 재능의 영역이 필요해요. 재능의 영역.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재능의 영역이 필요하고 저 이과생 분들은 보통 그 뒤쪽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유노 클럽은 어느 한 분야, 영화면 영화, 피겨스케이팅이면 피겨스케이팅, 뭐 리듬체조면 리듬체조, 이런 특출난 분야의 재능을 보인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저희 같이 컴퓨터 따닥이면서 뒤에서 퉁당퉁당 거리는 분들은 그곳에 낄 축이 못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노력에 저희가 중추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타경님 죄송한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천장에 대본이 적혀있냐고 하네요 지금 시청자분이. 제가 지금 거실에서 허공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지금 구도가 낮게 있거든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를 해주. 네. 김영준 농객님의 어떤 편을 드실지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유노 클럽에 대해서 서로 저의 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개싸움은 둘이 하시고 승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과에게 문과세요라 물었더니 아니요. 예체능에게 문과세요라 물었더니 아니요. 문과는 왜요라 대답합니다. 우리가 창의성은 어디서 발전합니까? 늘 물음에서 대답을 하죠. 왜요?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질문, 즉 회의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뭐 왜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기서 나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깝습니다. 사실 왜요라는 건 자기 비난에 가까워요. 그저 문과세요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스스로가 왜 나한테 문과냐고 물어보지? 설마 내가 문과 갔나? 라는 식의 저런 반응은요 이미 자폭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회의주의는 잘못된 생각을 낳습니다. 미미미누 님 같은 괴물을 낳게 되는 거죠.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맨 오른쪽에 계신 표정이 어떠신지 한번 감상평을 문과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민호 농객님. 표정이 좋은데요? 표정이 좋지 않죠. 그리고 채팅창에서 지금 간간이 문송합니다라는 말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송합니다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예송합니다 있나요?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고요. 있습니다. 예송합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김영중 농객님이 동학농민운동을 얘기를 하셨는데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현종 때 예송논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송이란 말은 전혀 없어요. 왜냐? 죄송할 일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현종 때 예송논쟁이 있었는데 이 예송이라는 단어를 부정한다 라는 것은 곧 이제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저보다 김영준 농객님이 더 매국노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 않나. 이송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타경 농객님을 추방해서 매국노는 가라, 테슬라로 가라, 이송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포함한 이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번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저희 나라의 또 하나의 국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신 삼성에 얼마 넣었어? 방송 끝나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논박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삼성의 TV 가격은 왜 블랙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에서 더 싸고 한국에서는 더 비싼 거죠? 그거는 아마존이라는 문과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다가 문의를 넣으셔야지 저 같은 일개 연세 대학생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존에서 더 싸게 사니까 삼성은 필요가 없다, 더 나은 외국 제품을 사면 된다. 삼성 제품을 아마존에서 샀을 경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매국노임을 인정하지 않고 테슬라에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성을 애국가로 태극기 대하듯이 대하면서 나는 매국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자료까지 꺼내야 여러분들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프로에 나왔던 이원석 쪽 공부란 무엇인가 책 중 일부입니다. 문과 이과 어떤 계열로 가든 끝엔 뭐가 있죠? 우린 누구나 죽어요. 이탕영 농객님이든 김영준 농객님이든 저든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린. 그 중의 방식은 두 개가 있죠. 굶어 죽든가 과로에서 죽든가. 이탕영은 과로사입니다. 이탕영 과로사예요. 쎄빠지게 일하고 피땀 다 흘려가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요. 저요? 굶어 죽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 굶어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못하러 일을 하고 못하러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탕영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탕영씨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탁영 농객님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료 제시 바로 할게요. 제가 이것까지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김민우 농객님이 열을 내는 이유가 뭘까? 저런 자포까지 하면서 이과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과가 되지 못해 슬픈 영혼이 된 것이 아닐까. 당신은 누구보다 이과를 선망해. 민우의 적은 민우. 민정민 해명하시죠. 결론이나 해명은 없습니다. 문과 이과 예체능 맞짱토론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최종 투표는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말도 안 돼. 네, 왜냐 이스 방송이죠 이게.